27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카이 카테베 카이 엘론. 그리고 그것이 내렸다. 그리고 그것들이 닥쳤다. 직역은 이런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요리조리 핑계대고 갔더니 이제 와장창 무너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지금요. 그래 무너져갖고 어디다가 얘기할 수도 없어요. 공동체를 떠난 그런 상태니까. 오늘 보면 가이 카테베 이거든. 그리고 그것이 내렸다. 동사 직설법 과거 등동태 3인칭 단수. 이게 내린 것이 조금씩 조금씩 영혼을 좀먹는 것이 하루아침에 좀먹는 것이 아니고 과거서부터 능동태로 내가 스스로 좀먹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돈털 기우면 시험 들고 지적하면 시험 들고 시험 들었다는 건 마귀라는 놈이 찾아왔단 소리예요. 그래서 처음 마귀가 찾아오면 얼굴색부터 싹 연출시키거든요. 깜빡하게. 그래서 얼굴 밝은 사람을 쓰잖아요. 왜 얼굴이 밝으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어둠의 권세가. 그리고 얼굴 밝으면 지혜스러워요. 성령님이 하시니까. 가타 마이노 원형은 가타 플러스 바시스라고 그랬죠. 직역하면 비참하다. 수치의 최저 상태로 가다. 음부까지 낮아지다. 이런 뜻이고요.